폭설과 한파로 새해 연휴가 시작되더니 1월부터 계속 기업의 부도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부도 기업 앞에는 재계 서열 몇 위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연이어 계속되는 대기업의 부도를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경제가 안 좋다고는 했습니다. 몇 년째 적자였던 무역수지는 96년 마이너스 230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은행들은 금리가 싼 선진국에서 단기로 빌린 돈으로 고금리인 동남아에 장기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 시장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호황을 누리던 동남아 경제가 몇 년째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면서 화폐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위기는 동남아를 넘어 경제 구조가 튼튼하다는 다른 아시아 나라까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타이완에 이어 홍콩도 흔들리자 소문이 돌았습니다. 다음 타자는 누구인가? 외국인들은 10월 한 달 동안 5,400억 원어치의 한국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기아그룹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기아그룹은 한국에서 8번째로 큰 기업 집단이었습니다. 은행이 기아에 빌려준 돈은 무려 9조 4,700억 원. 이날 하루 외국인들은 333억 원어치의 한국 주식을 팔았습니다. 외국은행들은 만기가 돌아온 한국의 은행들이 가진 채권에 대해 기존 관행과는 달리 만기 연장을 거부했고 빚을 거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은 달러로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달러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그런 상황에 달러를 팔겠습니까? 안 팔죠. 들고 있고. 달러를 구해야 되는 고객들만 은행에 몰려와서 달러를 사달라고 주문을 하죠. 그러면 저희 딜링룸은 달러를 사줘야 되는데 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정부의 외환 보유고에서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출 부진으로 국가 외환 보유고도 충분치 않은 상황. 정부에서 달러를 풀어도 금방 사라졌습니다. 원화 가치는 속절없이 떨어지고 달러를 구하지 못한 기업들은 쓰러졌습니다. 급기야 외환 보유고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물한 거래량만 지금 서울 외환시장에 지금 100억 불 정도 되거든요. 예, 하루 거래량. 네, 40억 불 갖고 무슨 일국의 외환 준비 보유금이 되겠습니까? 석유도 사고 원자재도 사야 했습니다. 당시 한 달 수입액은 120억 달러. 하지만 한국은행의 외환 창고엔 39억 달러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마침내 IMF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IMF는 신속하게 실무 협의단을 파견합니다. You've got to remember that there was a crisis in Thailand in July. The Hong Kong stock market also fell in September. There was a lot of volatility. Taiwan went off its currency peg. And so investors started asking and wondering whether Korea had enough foreign exchange reserves to be able to manage this short-term borrowing if banks would stop lending to Korea. And that's what began to happen. 한국은 IMF의 조건을 거의 모두 수용하며 구제금융 합의서에 서명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Congratulations.
한국 경제의 중요한 결정은 모두 IMF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빌린 돈을 갚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세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시장의 무서움을 알았죠. 아, 이런 거구나. 내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국가 부도 사태 정도만 알았지 그게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그게 또 실제로 나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저도 몰랐죠. 그런 초유 사태를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국가 부도라는 거, 모라토리움 뭐 이런 얘기들은 제대로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언론 보도를 보고 그 위기의식을 느꼈고 솔직히 처음에 IMF가 발표가 됐을 때 이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게 발표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알게 됐지. 한마디로 황당하죠.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아, 무슨 드라마 같다. 일어나지 않을 일이 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었지. 이 환율로 송금을 하면 어떻게 돼? 계산하기도 싫었어요. 그리고 아니 뭐 한두 달 내로 다시 돌아오겠지.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망하는 기업과 은행을 국가가 도와주지 말고 기업도 개인도 완전 경쟁 체제로 능력에 따라 살아남게 해라. IMF의 요구는 복잡하지만 간단했습니다. IMF의 겨울은 추웠고 혹독했습니다. IMF는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지원금은 한국의 이행 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불씨는 시장도 마찬가지. 환율 변동 상한선이 없어졌는데도 외환 시장은 또다시 마비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외환 위기가 본격화되던 지난 곧바로 IMF 구제금융 신청하고 또 곧바로 그 외환 환율 그 시장 변동폭 제한을 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상한선이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환율 다르고 밥 먹고 나서 환율 다르고 뭐 1200원 하던 환율이 뭐 1600원 갔다가 1900원 갔다가 2000원 가까이 갔지 않았습니까? IMF는 한국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 후보들에게까지도 IMF와의 약속을 지킬 것이란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서명을 하고 난 다음 날 약간의 추가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이것으론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을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신용평가 등급을 갑자기 내려버린다 그러면은 그건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동시에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그냥 아, 저 나라에는 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빼자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빼버리는데 그래서 그 신용평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멀쩡한 국가도 언제든지 그런 국제금융 위기에 그냥 직면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저는 그 생각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신은 한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은 위기의 나라일 뿐이고 거품이 빠져 가라앉고 있는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한국의 경제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암담했던 그때. 하지만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희망은 싹트고 있었습니다. 2011년 타이완 일간지의 한 장의 사진이 실립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사진을 그냥 무심히 넘기지 못할 겁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 외국의 한 유명 은행가는 한국인들의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